도마 위에 비닐을 깔고 장어 손질을 해보겠습니다. 칼로 장어 껍질을 긁으면 하얗게 나옵니다. 그것이 비린내 나는 성분입니다. 그걸 버리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하얗게 보이죠? 네, 그걸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지느러미를 가위로 잘라서 버립니다. 깨끗이 지느러미를 가위로 자릅니다. 양념이 잘 배고 또 오그라들지 않도록 등에 칼집을 X자로 냅니다. 깨끗이 씻어서 잘 이렇게 물기를 제거하고 둡니다. 양념은 두 마리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간장은 8큰술, 네. 굴소스는 1큰술, 설탕 1큰술, 올리고당 3큰술, 맛술 3큰술, 후추 조금 넣어서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저는 시판 소스랑 조금 섞어서 썼습니다. 그 장어 구이 소스가 순한 맛하고 매운맛 두 개가 있는데 순한 맛에 이 제가 만든 양념을 반반 섞었습니다. 장어는 간장과 참기름으로 유장을 만들어서 애벌구이를 하고 양념을 바릅니다. 보통 집에서는 후라이팬에 식용유 두르고 애벌구이하고 양념을 해서 굽는데요. 이번에는 야외에서 숯불로 구웠습니다. 더 맛있었습니다. 애벌구이 10분, 또 여기에다 양념을 발라서 10분 이렇게 구우면 됩니다. 깻잎, 무쌈, 장어, 풋고추와 제일 중요한 생강채를 얹어서 맛있게 드세요. 남은 소스에 찍어 드셔도 좋아요.